2레벨에서 제가 룰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헤더가 읽은 헤더의 심볼이 있고요. 마커의 심볼이 있어. 지금 기계의 상태가 있고요. 기계 상태, 헤더가 읽은 거, 마커가 읽은 거. 헤더에다가 뭘 쓰고, 마커에다가 마커는 뭐라 그럴까? 마커는 움직이는 것만 있네, 그죠? 마커의 움직임, 뭐라 그럴까? 마커의 움직임, 마커의 무브. 그 다음에 헤더의 움직임, 헤더의 무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상태, 넥스트 상태. 그러니까 이게 그 규칙이 다섯 컴포넌트인데 저까지 있으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컴포넌트야. 이렇게? 요 일곱 컴포넌트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거야. 봐라.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럴게요. 그럼 맨 처음에 상태가 맨 처음 상태는 무조건 여기서 이거 마커가 이거고요. 이게 빈칸을 찾아가야 돼, 그지? 무조건 A가 스테이트. 오케이, 스테이트 A라고 그럴게요. 헤더가 0이면요, A라는 상태에서 무조건 빈칸 찾아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 다음에 마커 뭐가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걸 뭐라 그럴까? 뭐 짝대기로 그냥 표현할게요. 게이치하노 뭐가 됐든지 간에 헤더는 있는 거 그대로 쓰고요. 마커 움직이지 마요. 오른쪽으로 한 칸, 왼쪽으로 한칸 움직이지 않는 건 요거 정지 표시로 할게. 유튜브에 있는 오른쪽으로 가요. 무조건 헤더는 뭐 움직이지 말고 마커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고요. 헤더 오른쪽으로 무조건 가요. 상태 A가 1이면 똑같은 일을 해요. 마커가 가르치는 게 뭔지 상관없이 헤더에다 1 쓰고 마커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고요. 헤더 오른쪽으로 가요. A 계속해. 그럼 이거 두 개가 뭐냐면 0101뭐 거슬러서 그대로 가서 여기까지 쫙 가는 거야. 빈칸까지. 그 다음에 A 상태에서 읽은 게 빈칸이면요. 이제 준비하는 거야. 카피할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요? 마커 상관없이 일단 놔두고 천천히 천천히 한번 가볼게. 마커의 무브먼트 그대로.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마커는 이제 한칸 한번 가자. 오케이. 하나 가. 오케이. 헤더는 제자리에 있고요. 자, 어떻게 할까? 그 다음은 상태가 B 정도로 또 다른 상태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B인데 B 상태에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된 거야. 오케이? 일단 B가 이제 카피를 합니다. B 상태에서 1이었으면요, 얘가 헤더가 1을 써야 돼. 카피해야 돼. 오케이? 마커가 1이었으면, 마커가 가르치는 게 1이었으면, 그다음에 헤더가 empty였고, 그럼 마커가 있는 거를 헤더 위치에다가 카피해요. 1을 써요.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마커 한 단계 갈게. 그 다음에 헤더도 한 단계 가고요. 뿅, 뿅. B 상태에서 계속 카피하는 상태니까 가요. 이거 빈칸 1이었네. 1 카피, move, 뿅. B 상태에서 한창 카피하는데 B 상태에서 이번에는 봤더니 헤더는 엠프티인데 마커가 가르치는 게 0이야? 그렇다면 뭐야? 나 지금 다 카피했다는 뜻이야. 그죠? 다 카피했다는 뜻이야. 그래? 헤더에다가도 똑같이 0 쓰고요. 이렇게 0 쓰고요. 뭐 이거 뭐가 됐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뿅. 마커 뭐 움직이지 맙시다. 헤더 뭐 움직이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끝났다면 끝났다는 걸 표시를 할까? C로 갈까? C. 오케이? 그럼 이제 C가 된 거야. 상태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건 뭐한칸더 가도 되고 뭐 하여튼 돼요. 그다음에는 기계 상태가 C네. 다 끝났다는 거야. C 상태에서 뭐 하는 거 룰에 없어요. 스탑. 카피 끝이야. 이런 식으로 구성하죠. 요게 이제 마커까지 보고서 마커가 어떻게 움직이고 마커의 심볼이 뭐고 그런 것까지 하려다 보니까 두 개가 더 컴포넌트가 들어갔습니다. 요거를 아까 다
녹일 수 있어요. 복잡하겠지, 그지? 두 칸씩 하면서 막 해야 되니까 복잡할 텐데 하여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카피하는 거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니? 뭐 튜링 기계 자시고 생각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0을 써요. 이렇게 마커가 여기 있다래.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을 마커가 0이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다 카피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그다음에 0하고 무조건 1을 하나 더 써. 이게 무슨 소리냐면 1111 하고 0이 있어요. 그럼 마커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뭐냐면 이거 다 카피했다는 거야. 응? 여기 다 카피해서 하나가 더 많아져. 하나가 더 많아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가 더 많게 다 카피를 했어. 0이야? 끝났어. 그럼 여기다 뭐야? 0 쓰고요. 그다음에 1을 하나 더 써. 왜? 이거 카피하고 카피를 2일 다음에 하나 그대로 카피하면 하나가 더 많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0을 만나면 다 끝났어. 0, 1을 써.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에 1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걸 여기다 갖다 카피하면 바로 전에 거보다 하나 더 많잖아, 그지? 그다음에 이거 움직여. 0이야? 아까랑 똑같아. 다 끝났어. 이건 0개니까 다 끝났어. 그러면 0, 1. 뭐냐면 앞으로 요걸 카피할 텐데 하나 더 카피할 거란 얘기야. 그리고 요거 움직여. 카피할 거야. 여기서부터 0까지. 부스르르 1. 0을 만났어? 그다음에 요두개 카피해. 그리고 여기까지 와. 0을 만났어? 나머지 세개 카피해. 오케이? 그 다음에 0, 1. 왜냐면 0 만났으니까 0, 1. 그 다음에 요거 4개 카피해.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게 기계적이죠, 그죠? 했던 일, 아는 것만 알고 갔던 데만 가. 똑같은 일 반복해. 0을 만났어, 마커. 내가 현재 이 헤더 빈칸 있는데 0하고 1 써. 그 다음에 마커 움직여. 카피하는 거야, 이제. 일이 있으면 일을 카피해 가는 거야. 0을 만났어? 그럼 또 0, 1 쓰고 마커 움직여서 1또 카피하고. 할수 있겠죠? 내가 기계야. 0이면 쓸게요, 내가. 무조건 0, 1쓸 거야. 그리고 얘 옮길 거야. 0이야?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 0, 1쓸 거야. 그리고 얘 옮길 거야. 1이야? 카피할 거야. 여기 옮겨서 1 카피하고 옮길 거야. 0이야? 0 쓰고 1할 거야. 옮길 거야. 1, 1 하고 옮길 거야. 1, 1 쓰고 뿅, 뿅. 0, 0, 1. 1, 1. 1, 1, 1, 1. 됐죠? 이렇게 하면 0, 저 시퀀스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 기계도 정의할 수 있겠죠? 오케이? 아까 마커 그 7개 룰로. 튜링이 그걸 그대로 합니다. 오케이? 보여줘요. 오케이, 인터레스팅. 그 다음에 또 더하기를 할수 있어요. 더하기는 어떻게 하냐면요. 테이프에 카피만 할줄 알면 더하기도 다 돼요. 맞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달러 사인을 써볼게요. 이게 인풋이야. 11 더하기 111이 아니고요. 나는 여기다가 숫자를 일진수로 표현한 거야. 일진수로 3을 표현해 봐. 어떻게 해? 일진수 3. 요게 3이야. 일진수로. 4, 이게 4고요. 5, 이게 5고요. 오케이? 이게 일진수다. 심볼 하나만 갖고 표현하는 거. 그죠? 숫자. 그래서 요거는
이를 표현한 거고요. 요건 삼을 표현한 거야. 그다음에 서로 경계를 달러로 표시한 거야. 뭐 whatever 무슨 심벌을 쓰든 상관없어요. 인풋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럴게요. 이렇게. 시작이 여기서부터 한다 그럴게. 오케이. 결과를 쓰자. 준비. 뭐만 하면 되니? 카피. 그지? 카피 두 번 하면 돼. 이거 1 1 어, 달러 만났네. 짠. 그다음 1 1 제가 밑에다 할게요. 하나, 둘. 뭐 어떻게 됐니? 을, 병. 끝. 달러 두 번째 달러를 만나는 순간 스탑 하도록 상태를 구성하면 되겠지. 그지? 그다음에 달러 쓰고 뭐 쓰고 싶으면 쓰고 딱 끝. 이게 더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카피했어. 곱하기는 어떻게 하니? 곱하기 곱하기는 어떻게 해요? 곱하기 곱하기도 카피하면 돼. 어떻게 해? 예? 곱하기도 이렇게 하면 돼요. 가요. 두 개를 세 번 카피하면 되나?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할까? 요거 하나 내가 동원할게. 마커 두 개 있어. 그래서 이 하얀색 마커는 첫 번째 달러 다음으로 가. 오케이? 요 빨간색 마커는 이제 여기. 이렇게 할게요. 이거 셋을 두 번 카피하는 거로 할게요. 오케이? 짠 하면은 보고선 1이네. 그래 알았어.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끝날 때까지 이거 카피. 카피하고선 뿅. 에? 이거 뭐 할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이 파란색 보면서 하얀색 보면서 카피. 얘 움직여. 한 번 한 거야. 그지? 한 번 더 해야지. 1이네. 한 번 더 해. 이거 카피. 이렇게 이거 움직여. 달라네. 끝. 그죠? 요거 갖고 카피 셋을 두 번 하고 끝내. 끝. 요게 곱하기야. 그죠? 오케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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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적인 저 간단한 저 기계 장치들 갖고 저런 거 다 할 수 있었고요. 더하기 곱하기 할 수 있었고요. 빼기도 할 수 있겠죠? 빼기는 어떻게? 1차원이니까 쉬워. 뭐 빼기 뭐 하면은 지워가. 카피한 다음에 지워가. 이렇게 더 이상 지울 게 없는데 계속 지워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에 해당되는 그 또 다른 심볼을 써서 점을 찍기 시작해. 그러고 나서 그 이상한 심볼 세 개가 찍혀 있어? 그럼 마이너스 3. 정상적인 심볼 세 개가 찍혀 있어? 그럼 3.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믿거나 말거나 요 기계 이 튜어링 머신으로 이 세상에서 짤 수 있는 현재 디지털 컴퓨터는 튜어링 머신의 능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PC에서 돌아가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다 튜어링 소년이 만든 정의한 저 부품 갖고 다 만들 수가 있어. 아주 로레벨이라서 어떻게 그게 다 되는지는 상상하기 힘들긴 하겠지만 다 가능합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개의 예제를 보여줍니다. 튜링이. 오케이.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네네, 맞습니다. 네. 질문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커로 써가지고 제가 좀 더 상위 레벨에서 막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이 마커가 따로 없이 테이프 안에 다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마커가 테이프의 심볼 중에 하나로. 오케이? 그리고 오리지널한 바닐라 튜어링 머신. 오케이? 거기 무슨 그 딸기도 없고 초콜릿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그거로 다 표현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이 튜링 소년의 3장이 그런 걸 쭉 몇 개를 보여줍니다.